임오가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심육지에는 총 3개의 기록이 있습니다. 저자는 서유국이고요. 1835년경 모가청 모가장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모과 한 개를 꼭지 부분을 뚜껑으로 잘라 속을 파내어 꿀을 넣고 다시 뚜껑을 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는 우물 속에 담가둔다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모과 한 개를 뚜껑을 잘라 속을 파낸 후 뚜껑 꿀을 넣고 뚜껑을 닫는다. 2. 꼬챙이로 꽂아 뚜껑을 고정시키고 시루에 넣어 푹 찐 다음 꿀은 버린다. 3. 모과의 껍질을 벗기고 송미 0.5전과 생강즙을 조금 넣어 진 익인다. 4. 진 익은 모과에 끓인 물 세 사발을 넣고 섞어 채 찌꺼기를 걸러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꼬챙이, 시루, 채, 병이 필요하고요. 두 번째 임원심육지의 기록입니다. 모과청, 모과장방 원문이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입니다. 1. 모과 열량의 껍질을 제거한 후 작게 잘라 끓인 물에 담근다. 2. 모과를 담근 물에 편으로 썬 생강 한 냥, 감초 두 냥, 자소 네 냥, 소금 한 냥을 넣어준다. 3. 이를 끓인 물에 희석하여 차게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모과청에 대한 기록입니다. 모과청 모과장방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구리로 된 칼이나 죽도로 모과를 얇은 편으로 잘라 구리 가마나 질 항아리에서 문드러지게 쪄서 거친 채 담아 즙을 걸러낸다. 즙이 만약 세대면 꿀 한 대, 중력 3홉, 생강즙 두 호판을 골고루 섞어 도자기 항아리에 넣고 기름점 위로 단단히 밀봉해 중탕을 하거나 점탕, 끓인 물에 타는 것 점탕하여 마신다. 증보살림견제에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모과를 얇게 편으로 잘라 무르게 찐 다음 굵은 채에 넣고 즙을 걸러낸다. 2. 걸러낸 즙 3대에 꿀 1대, 중력 3호흡, 생강 2.5호흡을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. 3. 기름 종이로 항아리에 꿀을 밀봉한다. 4. 중탕을 하거나 끓인 물에 희석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채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